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 걸음. 자, 이번 시간에는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시대명사가 뭐냐 하면요. 자, 영어로 치면요. 어, 이런 겁니다. 어, 어 this, that, these. 도우즈,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이것, 이것들, 저것, 저것들. 그런데 여러분, 어, 좋은 소식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정말 오랜만에, 아니죠.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 영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과 저것, 이것들, 저것들, 단수와 복수까지 나눠서 네 가지의 지시대명사를 위주로 사용하지만, 독일어에서는 그냥 주로 요거 한 가지만 씁니다. 다스. 이거 한 가지면 은 어, 지지대 명사가 끝납니다. 아무거나 다 이걸로 쓴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좋다 하면요. That is good. 저것 좋다.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똑같습니다. 좋죠. 자, 그리고요. 복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That's it. 얘만 바뀌었죠. 얘만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저것들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냐 다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이번엔 지시형용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 글. 이번에는 지시형용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지시형용사가 뭐냐면 이게 지시라는 게 요거 저거 하는 게 지시잖아요. 형용사는 요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 저것 할때 그것들이 이제 지시 형용사입니다. 영어로 한번 감을 잡으면 this one, that one, this book, that book 할 때, this, that, this, that이 이게 지시 형용사입니다. 영어에서는 지시 대명사 형태가 형용사 형태로 그대로 오죠. 독일어에서는 지시 형용사는 어,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요것저것 할때 요저, 요저, 이저, 그할때 그게 다른 형태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어, 디저와 예너라고 합니다. 아, 어, 자, 둘 중에, 뭘, 어,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둘다 거의 반반 쓰이기 때문에, 둘이 나란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뭐냐? 지시 대명사는 지 스스로 대명사니까 그냥 다스 한 가지로 쓰면 됐죠. 그래서 우리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겠죠, 이번에는. 뭐냐면, 얘네는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의 특징. 4, 4, 16. 그렇게 해서요. 자, 얘는요, 디저가 이렇게 4, 4, 16. 1따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집은 아름답다 했을 때446 중에 디제스 하우스 이스트 셴 이렇게 결정돼서 쓰입니다. 446 중에 하나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예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너도 마찬가지로 저 가방은 아름답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네 타쉐 이스트 션 해서요. 타쉐의 어, 격과. 성에 따라서 얘네가 결정돼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시 대명사는 쉽고 지시 형용사는 4, 4, 16이다라는 내용이 어,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끝? 이제.